어서오세요. 진짜야 만든 유튜버 윤유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랜만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그 진짜야 만든 저 유튜브 자 영상 진행할 내용, 지난번 1편 그 빈티지를 좋아하는 이유에 이어서 2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빈티지를 좋아하는 이유 2.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왜 선글라스를 왜 꼈냐고요? 정신적 장애자 같다고요? 자, 한쪽 눈에 눈다리끼가 나서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2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빈티지 좋아하는 이유. 자, 빈티지 매니아들이 빈티지 좋아하는 이유. 지난편 1편에 이어서 자, 2편. 1편 내용 궁금하시면은 내용 확인 바랍니다. 자, 2편. 빈티지를 좋아하는 이유. 일단 경제적이다. 새 옷보다 싸잖아요. 새 옷 한 벌 사는 동안 빈티지 옷들 여러 벌 살 수 있습니다. 저 그래 돈 많지 않아요. 이거 득템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새 옷 기껏 득템해 세고 매장에서 뭐 득템해 봤자 뭐 원 플러스 원 뭐 철진한 거 뭐 2월 상품들 그런 거겠죠. 자, 빈티지는 그 당시 한참 최고로 잘 나갔던 유행했던 제품들 잘만 득템하면은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습니다. 한 벌 살 거 여러 벌 살 수 있습니다. 저게 돈 많은 놈 아니에요. 하지만 저게 시시한 놈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죠? 지난번 뭐 빈티지가 좋은 이유는 뭐 탈모신 않다도 내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 자 시간 여행할 수 있고요, 체험할 수 있고, 제가 좀 전에 말한 거.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습니다. 매장 가서 여러 거 살 거를, 아니 하나 살 거를 여러 개 득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뭐냐? 자, 뭐 동물 뭐 애호가들 뭐 동물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가죽잠바 입지 말라. 뭐 모피나 뭐 털 제품도 뭐 양털 같은 거 입지 말라.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반문합니다. 자, 그분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안 먹나요? 스님들도 중들도 나이키 신고 닭고기, 소고기, 말고기 먹는 거 내가 봤어요. 돼지고기 뭔 말인지 알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뭐 제가 본 한 분 가지고 뭐 일반화 오류를 시킬 수는 없지만은 어느 중도 먹었단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옛날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가죽을 남긴 겁니다. 이런 가죽을 남겨서 멋진 가죽 자켓을 이렇게 빈티지로 득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새 거 사려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죠? 자, 이런 거 잘만 득템하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합니다. 비싸봤자. 자, 이런 거, 뭐 득템하는 요령 뭐, 제가 운이 좋아서도 있지만은 1%가 노력이었고, 아니 1%가 운이었고, 99%가 노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 그렇게 돈 많은 놈 아니에요. 하지만, 득템을 많이 한 만큼 저 그렇게 시시한 놈도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득템하는 요령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뭐 빈티지가 좋은 이유 뭐 경제적이다 뭐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다 뭐 환경 운동가들 아니 뭐 동물 애호 단체 뭐 동물 보호 단체 뭐 그런 분들은 동물 학대한다 학대한다 막 그러지만은 그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뭐 돼지고기 안 먹나 삼겹살 안 먹나요 뭐 베이컨 뭐 햄 이런 거 안 드시나요? 오로지 채식만 먹고 사나요? 옛날 사람들이 뭐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런 멋진 가죽을 남기고 멋진 가죽 제품 이런 걸 남기는 겁니다. 그분들이 고기를 먹고 밤마다 힘을 내고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뭔 말인지 알죠? 또 우리도 이렇게 고기를 먹고 아기를 낳고 인류가 이렇게 번창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의 근원 고기입니다. 고기. 그럼 고기. 자, 인류가 고기를 안 먹고 산다?
예, 물론 저는 육식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전 그냥 잡종이에요. 하지만은 뭐 고지식하게 뭐 동물 막 그러지만은 글쎄요. 뭐 동물 보호 단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신이 바로 신고 있는 신발 구두가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응? 참 오류가 심하죠. 그리고 그분들은 뭐 동물 가죽 그래요. 사용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응? 동물을 죽이지 않고 뭐 고기도 안 먹고 좋아요. 그러면은 인조 가죽을 사용해요. 좋아요. 근데 그 인조 가죽 1, 2년 입다 보면 1, 2년이 뭐야? 한몇 개월 입다 보면 막 까지고 막 부서지고 막 가스 분해되고 겪어본 적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막 옷들 버리잖아요? 그거 안 썩어요. 인간이 죽으면은 살이 흙이 되듯이 이 가죽도 한 몇백 년 지나면은 가스 분해가 돼서 다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 육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같이 썩어야 되는데 그거는 몇만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플라스틱처럼. 이게 지구를 더 오염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있는 게 오히려 더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너무 그렇게 막 응? 동물에 대해서 좋아요. 나도 강아지 좋아해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나도 개고기 안 먹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뭐 닭고기, 소고기 이런 거 먹습니다. 하지만은 소도 도살장 끌려갈 때막 눈물 흘려요. 돼지 도살장 끌려갈 때막 도망가고 그래요. 자기도 죽음을 아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이라도 죽음을 다 무서워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우린 먹잖아요. 근데 걔는 뭐야? 걔는 동물 중에 왕입니까? 왜 걔는 왜안 되는 거예요? 왜 소, 돼지는 고기를 먹으면서 왜 아니 개고기는 왜안 먹는 거예요? 물론 저도 보신탕 같은 거 먹진 않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쨌든 저는 가죽 사용 찬성합니다. 오히려 인조 가죽을 전 반대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아까 말했죠. 경제적이다. 빈티지가 좋은 점. 경제적이다. 그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 그 가죽, 아니, 그 인조 가죽도 썩지도 않고 막몇 톤짜리 막 산더미처럼 막 쓰레기 산으로 잃어봐요. 그거 썩지도 않고 몇만 년 가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거는 다 우리 다 죽고 이거 사라지면 이거 가죽도 다 썩으면은 다 지구로 다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더 지구를 더 살리는 겁니다. 환경을 살릴 수 있어요. 뭐 커피숍 가서 뭐 이런 플라스틱 사용 안 되고 플라스틱 컵 사용 안 되고 뭐 종이 빨대고 종이컵 뭐 그것도 좋아요. 뭐 플라스틱 뭐 대나무 칫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빈티지 재사용하는 거 만큼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지구를 살리는데 더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빈티지가 더 좋은 점또 뭐가 있을까요? 지구를 살린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경제적이다. 뭐 지금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도 나중에 또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할게요. 뭐 유니온메이드님, 뭐 진짜야만데 유튜브 이거 자주 업데이트 해주세요. 물론 저도 하고 싶어요. 할 내용 많아요. 근데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늘어요. 항상 보는 사람만 보고 더 이상 확장성이 없더라고요. 뭐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 이 채널 재밌다 이렇게 권해줘도 이 사람의 빈티지에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보는 사람만 보아요. 하지만 우리끼리 이 울타리 안에서 이탈 없이 서로 소통을 많이 하면서 독자 한명한명전 댓글 뭐 공간 같은 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닌 척해도 잘때 항상 보고 밤새 뒤척이고 눈물 흘리고 소심해서 뭔 말인지 알죠? 아닌 척해도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악플 같은 거 달지 마시고요. 뭐 이거 화면 끄고 뭐 유니온메이드 에이씨 막 뒷담화 까지 마시고요. 지켜볼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진짜 얼마도 해. 뭐 빈티지가 좋은 이유 2편 요것으로 끝내고 뭐 3편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또 생각난 거 있으면 말할게요. 뭐 매력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났으면 말해드리겠습니다. 자, 진짜야마도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말이죠, 이죠. 그럼 끊을게요.